끌려서 갔기 때문에 회전이 유지가 됐다. 네. 자, 최대한 길게 뽑아냈고요. 사파타 선수가 PBA 전통의 강호라면 PBA 신흥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루피체넷. 공격 성공. 지금 팀 리그 1라운드 들어와서는 체넷 선수가 계속해서 3세트에 꾸준히 출전하고 있습니다. 충분히 3세트 그 팀을 대표할 만한 대표 선수 자격이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죠, 체넷 네. 선수. 게다가 PBA 넘어오자마자 적응이라고 할 것도 없이 네. 아주 좋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그런 성적을 지금 내고 있어요. 네. 올해 신입생 중에는 가장 좋습니다. 기본 실력도 훌륭한 데다가 최근 감각도 좋기 때문에 안 쓸 이유가 없는 루피체넷. 네, 좋습니다. 어떻게 보면 투박한 것 같은데 예. 또 정교해요, 공이. 대교 약졸이라는 말이 문득 떠오르는데요. 엄청난 기술은 얼핏 보면 볼품 없어 보인다.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. 아, 그래요? 좀 일맥상통하는 말씀 네, 하시네요. 네네. 옆돌리기. 정확하네요. 그리고 다시 한번 대회전. 일찌감치 핑거 스냅이 한번 탁 하고 터져 나왔습니다. 똑같이 4점 돌려주고 있네요. 계속됩니다. 정말 공수가 완벽한 선수인 것 같아요. 정말 예.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. 수비도 집요하게 할 때는 또 집요하게 해주고 포지션도 집요하게 하고. 자, 고민이 좀 깊어지죠. 오른쪽. 비껴치기, 뒤로 돌려치기. 이렇게 세워서 예. 좌측 상단 코너 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뭐 정면을 밀어치는 방법도 있긴 할 텐데 그 방법은 일단 좀 제외를 한 것 같습니다. 저 사이로 들어가려고 하겠죠? 자, 위에 공간 사이로 와. 일단 집어넣고. 아, 네. 참. 감각이 정말 좋습니다. 예. 예, 한마디로 그냥 아름답네요. 예. 이 정도면 혼자서 PBA 적응하려고 한 5년 준비한 거 아닐까요? 아니, 이렇게, 적응이라는 걸 신경을 안 쓸 수가 있나 싶은 정도예요. 예. 뒤돌리기. 이 공도 아주 정확하게 잘 들어왔습니다. 사실 지난 시즌 TS 샴푸 프라다 히어로즈 이제 팬들의 네. 가장 큰 아쉬움이 용여지 선수와 이미르 선수가 아주 잘 해주고 있지만 에이스급의 외국인 선수가 없다 보니까 네. 3세트에서 너무 밀리고 네네. 5세트도 밀린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. 그 아쉬운 구석 하나가 완벽하게 해결이 된 이번 시즌이 아닌가 싶어요. 다른 팀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족스럽겠죠. 아, 그럴 수 있죠. 예. 직접 내렸어요. 네. 회전이 야, 살아있죠. 이거. 와. 야, 종을 직접 보네요. 다시 한번 보시죠. 이거는 뭐 수준 자체가 최고 난이도예요, 사실. 네. 굉장히 간단한 게 네. 처리하기 같이 보이지만 이 공을 라인으로 설계하고 이 공을 그대로 친다는 얘기는 또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이 공, 이 테이블 천, 이